샬롬 샬롬.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3년 10월 22일 주일입니다. 네, 다음 주가 개혁 주일인데 전주로 맞이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87장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87장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니라 또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또 이렇게 가을이 한참 불이익는 이 좋은 계절에 주님 전에 나와 오늘도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순서순서마다 성심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부에 있는 공동참회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다음 주일 개혁주일을 준비하며
개혁해야 할 신앙의 요소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들인 불의, 미움, 시기, 살인, 분쟁, 욕망, 거짓, 탐심, 비방, 비평, 교만, 자랑, 불순종, 불효, 불평, 불안,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저희들의 거룩한 기쁨과 희망이 되시며 매일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죄악을 철저히 차단하며 경건하게 하소서. 의와 진리로 주님의 형상 즉 모양을 갖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나라타. 아멘. 하나님은 믿으시고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가 죄한 모든 죄를 다 받아주시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동문 제87번을 찾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7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준비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라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사장입니다. 하시고 오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저희들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 있으면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깨끗하게 정결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온 세계가 아버지 불안에 들고 있는 이 시대 세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팔레스타인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그것의 하루속히 하나님 전쟁을 멈춰주시고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울부짖는 소리들을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멀리서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안타깝고 그 가슴 아픈 것을 주님 들어주시고 하루속히 그곳에 하나님이여 정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못된 것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과 아버지는 그곳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한국 교회가 말씀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대한민국에 전쟁이 나지 않게 주님께서 아멘. 붙잡아주시고 주여. 아버지 이 땅에 평화를 주셔서 아멘. 아버지 온 세계 방방곡곡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세워져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로이 교회와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와 우리 항민시 로펌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또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나은 아버지 환경을 주님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그런 환경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계의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순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전도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생명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가정에 죽어가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모두가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남나이다. 아버지 우리 최한영 하나님 사랑 아들을 지금 이탈리아에서 출장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아멘. 아버지 그 업무 잘 마치고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양 홍기 목사님 또 LA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힘들지 않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멘. 우리 성신님께서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각각의 아버지 하나님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람을 알지 못하나 주님이 알고 계시는 그 모든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신 충만한 말씀이 되어서 대언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로 듣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신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님 말씀으로 아버지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신약 68쪽에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 읽겠는데 마지막 2절 7절 8절을 합독 바랍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곳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령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음 같이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치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찬양했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열납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 드린 귀한 찬양 또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말씀 이제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의 옥토바토로 만들어주셔서 마음의 신비계에 새겨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9장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장에서는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서 예수님의 그 실체가 이제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의 그 답변은 한 70점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냐, 사람들은 아직도 엘리야 아니면은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한 분, 뭐 랍비 중에 하나 이 정도로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슈아 함 마시아흐, 아, 지저스 더 크라이스트,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이 정도 고백은 상당히 이렇게 그 수준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고백을 한 것이 수가성 여인이 또 우리 주님을 그렇게 알고 고백을 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에 물을 좀 달라 그럴 때는 그저 유대인 청년 정도로 취급을 했습니다. 아니, 유대인 남성이 어떻게 이방인인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을 경멸하는데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가 반말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물을 공급할 수 있다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그럼 야곱보다 크십니까? 이 우물이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준 우물인데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또 이제 아니 아무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그런 물을 이렇게 또 와서 공급한다고 그러냐고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라 이곳으로 오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물이라고 할 때 귀가 이제 번쩍 열린 겁니다.
그러면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자꾸 변하거든요. 처음에는 유대인 청년으로 알았다가 그 다음은 랍비로 호칭합니다. 선생님이라고 호칭해요. 그리고는 이분이 선지자로 또 호칭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주님께서요, 뭐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이 지금 없습니다. 다섯 명이 있는데 지금 또 사는 남편이 내가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더니 자기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보고 이제 당신이 정말 선지자라면은 우리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이 여인이 영혼이 갈증을 느꼈던 영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야, 당신 분이 대단한 선지자십니다. 이제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밝히 정면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직접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로라. 내가 바로 The Christ, 한 메시아고 그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100% 그를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동네 뛰어가지고 내가 그토록 찾던 메시아가 우리 마을에 오셨으니 나오십사니까 100% 다 나온 거예요. 수가성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신 그 내용, 그런 발달로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예수님을 그냥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 이렇게 우리가 알겠고 또 우리 예수교 기독교를 창시했던 그 어떤 분으로 그렇게 알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우리 신앙생활을 할수록 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또 그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때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가 다 하지만은 마지막 우리 고백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는 My Lord, My God,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님의 마음이 그분은 본체 하나님이셨는데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정말 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정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철저한 그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모습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럴 때에 우리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높여주시는데 모든 무릎들이 예수님께 꿇도록 그리고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든 그 이름을 존귀와 영광으로 다시 하나님의 본체로 회복하시는 이런 내용이 예수님의 일대기 이게 복음의 전체 내용인 겁니다. 이거를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셨는데 오늘 우리 1절에 보니까 9장 1절에 보니까 여기 섰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죽기 전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하고 연결되는가 하니 지난주에 읽었던 8장 마지막 절하고 연관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38절, 8장 3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여기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의 재림의 주님께서는요. 초림 때 오실 때처럼 뭐 가만히 베들레헴에서 그냥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그렇게 동방박사 그저 축하받고 이런 조용히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재림하실 때는 영광으로 모든 오생사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임하시고 우리 주님이 왕의 모습으로 임하시고 재판장의 모습으로 임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누구나 다 본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9장 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여기 지금 죽기 전에라는 게 열두 제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다. 학자들이 네 가지 주장을 합니다. 첫째로 이게 뭐냐? 그는 이제 주님께서
이번에 이제 예루살렘에 갇혀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부활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영광의 것으로 오신다고, 이것이 재림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고, 세 번째는, 근데 이 재림은 지금까지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 둘째는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가 뭔가니, 성령 충만. 성신께서 강림하셔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들이 다 방언을 받고 하잖아요. 그거에 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느꼈지만은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때 그 마귀가 하늘에서 권능이 떨어지고 정말 예수님 말씀으로 이렇게 승리하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만은 아마 제일 근접한 내용은 우리 성령 충만, 성신 강림하시는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신 걸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엿새 후에 2절에 엿새의 주님이 높은 곳에 올라가셨다. 특별히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서도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 데리고 주님이 가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12명 가운데서도 세 제자에게 특별히 우리 주님이 주님의 비밀스러운 것들, 이 세자들에게 주로 보이셨거든요. 변모사생님도 이랬죠. 야이로의 딸이 다시 이렇게 소생할 때도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돌을 던질 만한 곳에 주님은 혼자 거기 가셨고, 여기에 이 세 제자를 두시고 나머지 아홉 제자는 이제 이쪽 그 멀리 또 돈, 이것을 볼 때 이 세 제자를 꼭 우리 주님이 이렇게 보내신 것은, 보세요, 이 세 분들이 나중에 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분입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하고요. 그리고 수제자로 정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할 만큼 했고, 그리고 야고보가 제1호 순교자입니다.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목을 베울 찬송을 받은 것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와요. 그리고 요한은요, 그분은 죽지 않고,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지 않고 끝까지 자연사하신 분인데, 그 삶 자체가 순교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만큼 그가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가신 요 세 중요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변모사상의 그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끝까지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얘기하지 말라 해서 그들이 끝까지 비밀을 지켰는데,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모습이 변형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실제로 보았다고 이런 이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여기서 높은 산 한 곳 높은 산에라는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어느 산을 얘기하느냐? 성지순례를 가이드하신 분이나 또 성경 지리를 연구하신 분이나 모든 학자들이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다볼산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헐몬산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것 자체가 헐몬산 바로 밑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수양에 오셨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그동안 있었던 것도 정리도 하시고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에 가셔야 되는데 그 모든 신앙의 유산을 제자들에게 일주일 이렇게 다 전한다고 엿새가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바로 옆에 있는 헐몬산에 이제 그들이 올라가게 되는데,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헐몬산이 국경지대입니다. 레바논과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함께 있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쪽에서는 제일 높은 헐몬산이 2224m, 그게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헐몬산이 계속되는데 그 다음부터 시리아 국경을 넘어가야 돼요. 그 시리아의 국경에 넘어가서 하면은 거기가 제일 높은 봉이 2814m거든요. 우리나라 백두산보다도 한 6-70m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두산이 헐몬산이거든요. 우리나라 백두산이 이딴 식으로 딱 그 위도, 비슷한 위도에 그렇게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런 예수님이 이 헐몬산에서 만약에 변모하셨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이스라엘, 오늘날 이스라엘 쪽인지 아니면 진짜 제일 높은 뭐 그쪽을 말하는 건지, 그쪽으로 가려면은
얼마나 산세도 험할 뿐만 아니라 항상 눈이 덮여 있어가지고 엄청 춥습니다. 추워서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변모하셨다는 그런 흔적이 도무지 거기는 없어요. 그리고 그는 기념교회 하나 없습니다. 또 그런 것은 오랫동안 지금 2000년밖에 안 된 역사 속에서 뭐가 없어요. 그런데 밑에 다볼산에 가면은 다볼산은 높이가 얼마 되지 않아요. 560m밖에 안 됩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 예수님 변모 산상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올해 그리스도인들은 다볼산이었다 이런 내용으로 거기를 다 이렇게 주축을 합니다. 필라델피아에 가면은 우리 오가 유명한 한인들이 많이 사는 오가 그 근처에 이 다볼 이 스트리트가 있어요. 다볼산을 기념하는 그런 이제 거리 이름도 나왔는데 이 다볼이라는 게 기독교인들이 참 좋아하는 명칭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변모하셨다고. 그래서 도대체 그 헐몬산이냐 다볼산이냐 우리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뭐 얘기가 진짜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느냐 아니면 시내반도에 있느냐 이거 논란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논란을 신학교에서 막 그걸로 끝나면 참 좋은데 25년 전에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그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을 함께 섞여가지고 성지순례 한 40명이 떠나갔거든요. 근데 그게 최아무개라는 목사님과 또 이아무개라는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 평신도들 다 본하면서 여기가 맞다 또 저기가 맞다. 예를 들면 헐몬산이 맞다라고 주장한 것은 높은 산이다 한 거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높다 그러면은 적어도 고도가 1200m 이상 높은 것을 높은 산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앙산악지대가 1000m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한 1200까지가 대행장 중앙산악지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신전도 있고 사람의 거주도 있고 이러는데 거기서부터 높은 산이라고 하면은 한 1000m가 높은 헐몬산이 맞아요. 그걸 높은 산 하는데 이 다볼산 같으면 560m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중앙산악지대에 붙이면 예를 들면 사마리아 길보아가 여기 있고 여기가 또 갈릴리 있는데 여기 푹 꺼진 이스라엘 골짜기 그 평야에 높은 산이고 다볼산이 있고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평야를 비해서는 산이 맞는데 높은 산이라고 할 만큼의 그런 산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헐몬산이 아니겠느냐 이런 내용인데 근데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에서는요 한 번도 헐몬산에 뭐 기념관을 지었다거나 거기서 예배 드린 적이 있고 다볼산에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아마 시작해서 저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학부에서 그 마가복음을 볼 때 지도 교수님이 문상희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참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뭘로 연세대학에서는 알려지냐면은 연대 그 당시 교칙이 말이죠. 교내에서 담배를 피다가 걸리면 퇴학이나 정학이에요. 이거를 가장 찾아내는 분이 문상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담배 피다가 걸려가지고 빤대기 맞고 이제 끌려가가지고 연구실에서 꿇어 앉아가지고 한 시간 동안 책상 들고 벌 쓰고 그리고 반성문 써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 퇴학이 안 돼. 그래서 이분이 페널티가 뭔가 하니 도장을 딱 40개 찍어오라는 거예요. 주일날 40분 예배 참석한 거 다 이렇게 도장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토요 예배 참여한 김용국 장로님이 거기 걸려가지고 이제 이거를 받아와야 되는데 이 문상희 선생님의 아드님하고 자기하고 친구래요. 그래 갔던 친구끼리 야 우리 그러지 말자 이래가지고 아버지 그 도장 받는 거를 다른 사람에게 맞아 목사님이 다 시급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저 재학은 대학은 안 남겠다고 그저께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도 문상희 교수님에게 끌렸고 하여튼 그분이요 우리 문상희 선생님 그 연구실에 가면은 명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담배 피다가 걸려가지고 얻어 터져가지고 도장 받아온 사람들이 쭉 리스트 보면요 그게 유명한 소설가인 최인호부터 시작해가지고 국회의장 했던 이만섭 씨부터 쭉 이름 다 나와요. 그 보면은 참 그런 분인데 이분이 우리에게 마가복음을 강의하셨거든요. 그때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 마가복음은 지리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 아닙니까? 중간쯤 된 장이 오늘 이 9장이에요.
이 구장이 지리적으로 제일 높은 곳에 주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마가보고 딱 한 번 나옵니다. 예, 그 공생회 때.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 지시다고 이렇게 나오죠. 구조가 간단한데요, 마가복음은.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주님이 높은 곳으로 지금 올라오신 겁니다. 올라오시다가 여기서부터 낮은 곳으로 가는데 그때 우리가 즐겨 불렀던 찬송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그 공생애의 첫 번 반은 저 높은 곳으로 향하여 나가는 거죠.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모산상에 갔을 때 우리 집 비로소 우리 새 제자에게 예수님의 본래 모습,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거를 주님께서 공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의 입은 그 도시 얼마나 흰지, 어떤 세탁자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는 옷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한번 가보세요.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고 성도들이요 다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또 예배를 섬기는 우리 제사장들도 다 흰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처음에 오셨던 노아 할아버지와 욕단의 그 후손들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다 우리 예배 복장인 흰 옷을 입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유교에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줄 때도 이 흰 옷을 입어요. 이게 옛날 우리 조상 때부터 입었던 예배 복장이었습니다. 흰 옷. 그런데 그래서 우리 동이전에 대해서 중국 사람이 어떻게 쓰는가 하니 동이민족의 세 가지 특징이 흰 옷 입기를 즐거하며 이거는 중국이나 일본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백이민족이라는 말 여기서 나와요. 이거는 예배 복장입니다. 두 번째는 가물을 즐기며 했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예배를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나라는요. 율동과 몸찬양 이것을 그때부터 아주 즐겨했던 우리 민족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둘의 공동체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결혼식이면 집안의 행사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 다 돈을 모아 줘가지고 결혼식 하게 하고 또 장례가 났다면 장례에 다 돈을 걷어줘서 그 장례를 지내게 하는 둘의 공동체의 개념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작겠습니다. 세계 여러분 어디 다녀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는데 없습니다. 없어요. 그 우리나라는 그런 집안 행사도 공동체가 다 같이 이거를 둘의 공동체라 그렇게 했습니다. 다 우리 이웃과 함께 사는 이런 내용인데 이게 원래 우리 백이민족의 특징이었는데 타락한 샤머니즘이 들어왔습니다. 타락한 유교가 들어왔습니다. 타락한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훗날 타락한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오늘날 교회를 다 찢어놓고 교단별로 다 나누고 이거 다 타락한 기독교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래요. 우리 원래 이게 복음이 그렇지 않는데 예수님은 한 몸 되기를 원하고 연합하기를 원하고 다 이런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 본질 우리 한민족의 본질은 이렇게 백인민족이고 찬양을 좋아했고 또 서로서로 돕는 이런 좋은 공동체 이 평화를 사랑하는 공동체인데 이것이 우리 지금 잘못된 이거를 다 이제 청소해내면은 본래 우리나라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마지막 종말 때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통일시켜 주시고 아마 그렇게 이제 앞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흰옷을 주님이 이렇게 변형했던 이런 모습이 천국의 그 모습이에요. 저도 이렇게 천국에 하나님께서 투어를 시켰는데 가보니까 정말 눈에 부실 정도로 흰옷인데 그게 빛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광채. 그래서 너무 의의 옷. 때묻지 않는 옷. 천국에 가보니까 세탁소가 없어요. 세탁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죄성 때문에 다 이렇게 옷이 지저분하고 더러워지는데 이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변형하신다. 우리 주님의 얼굴도 그렇게 변형된 거예요. 우리 주님의 얼굴이 빛의 광채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실 우린 눈, 생눈으로 하나님의 얼굴 본체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순간에 죽고 맙니다. 그만큼 하얗게 우리 주님이 변모된 상태인데 갑자기 모세 선생님이 나타나요. 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특별히 이 세자들에게 이분을 소개한 얘들아 이분이 바로 모세 선생님이란다. 이분이 바로 엘리야 선생님이다. 소개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요 딱 그 세계 들어가면은 다 알아요. 아 저분이 바로 바울 선생님이구나. 아 저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구나. 이게 다 알아버려. 소개가 필요 없어요. 그러듯이 우리가 정말 이 주님께서 변모산상에서 그렇게 하는데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대화를 하면서 이게 이제 베드로가 너무너무 흥분돼가지고 주님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우리 주님은 먹을 거 제대로 안 주시고 호텔도 한 번도 안 가시고 맨날 그냥 거지처럼 여기저기 빌어먹고 그냥 아무데나 자고 이런 생활을 따라다녔던 그들이지라 아 여기 오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맞는 거거든. 우리 예수님의 그 발을 그러니까 여기 너무 좋사오니 아예 천막 셋을 짓고 이 저 높은 곳으로 여기 있는 여기서 우리 내려가지 말고 우리 여기서 아예 삽시다. 우리 주님이 그거를 듣지도 않게 하세요. 하나는 뭐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스에 대해서 하나는 이제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세제자도 거기 한 사람씩 이제 정리돼가지고 여기 있고 싶어 했던 것이죠. 아무 제자나 또 그 사이 그들이 잠들고 말았습니다. 잠이 와요. 깊은 잠을 깨보니까 모세세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고 예수님만이 거기 다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시대도 이제는 지나갔고 또 선지자의 시작 이것도 이제 지나갔고 우리 주님의 복음의 시대가 있음을 여기서 제자들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얘들아 이제 우리 내려가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반대가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이게 이제 영화로도 우리 한국에 나왔습니다. 안요한이라는 아마 그 시각장애자 되시는 훗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 이분의 일대기를 이렇게 영화를 만들면서 감독이 이 이름을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이렇게 붙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자마자 여기는요 한 마귀 들린 아이 귀먹고 말 못하는 그리고 간질병까지 있었어요. 경련이 일어나고 거품이 입에서 나오고 이러기를 막 여러 번 이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집 변모산상에서 변모가 계시는 동안에 나머지 거기 아홉 명 제자들 있는 데서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며칠 전에 전도행 하면서 자기들도 기도하니까 뭐 마귀가 쫓겨나고 하늘에 권세가 막 떨어지고 그런 거 경험했잖아요. 그래 그런 줄 알고 나가라 나가라 하니까 이놈들이 나가지도 않고 조롱하면서 왜 나갔느냐고 이러고는 서로 실랑이 벌리고 있는데 아이 제자들 힘이 빠지는 거예요. 아이 며칠 전에 우리 전도행 할 때는 그런 막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뭐 일어나지도 않고 진땀만 빡빡 흘리고 아버지는 그냥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구경하는 그런 데서 주님이 내려오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러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가가지고 이 안타까운 사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제자들은 일 하나 뜬금없다고 예수님 오기를 아주 무한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나해서 그래서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했더니 어릴 때부터 이렇습니다. 자주 경련도 일으키고 마귀가 그를 몇 번이나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 오면은 다 고침 받는다는 걸 알고 소문 듣고 찾아왔습니다. 예, 주님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좀 건강하게 해주죠. 그래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뭐냐? 그런 조건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분이 주님 바로 예수님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 고백하면서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 귀먹고 어눌한 이거 봐요. 지난번에 우리 에바다고 고쳤는데 얘는 간질병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딱 마귀에게 명해서 떠나라. 다시는 돌아오지 말 테니 막 흉년을 일으키고 거품을 품면서 애가 쓰러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데 멀쩡한 거예요. 애가. 그게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고 주변의 사람들도 예수님 자 저 높은 곳에서 저 낮은 곳은 눈물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거를 마다하지 않고 이거를 지르신 십자가 지러 오신 거거든요.
더 낮은 곳을 향하여 높은 산에서 예루살렘까지 쭉 내려가는 길인데 남쪽으로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가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이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 저 낮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고침을 받게끔 그리고 사랑을 나눠주는 저 낮은 곳으로 가는 이게 우리 교회 전도고 선교거든요. 모여서는 말씀 받고 예배 드리고 우리 영적인 재충전 받고 나가서는 주의 사랑을 나눠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마가복음의 전체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주님, 우리들은 왜 병을 그렇게 못 고쳤으냐 했더니 야, 이런 이유는 이런 말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그 29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니 금식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금식이 맞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마태복음 17장 21절에도 꼭 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일제가 우리 이렇게 만든 개역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건 넣어야 됩니다. 우리 구역 본래 1911년에 우리 번역했던 최초의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 말씀이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거기도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요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특별한 기도가 바로 금식이거든요. 금식은 우리의 음식을 이제 중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인간이 하루 세 끼 밥 먹고 태어났다. 솔직히 말해서 무슨 근거로 세 끼입니까? 우리 솔직히 묻습니다. 우리 뭐 어디에 아침, 점심, 저녁 먹으라고 성경에도 나옵니까? 아니면 뭐 의학 무슨 히포클라테스가 그런 얘기했습니까? 무슨 근거로 하루 세 끼를 꼭 먹어야 합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브렉퍼스트라 그럽니다. 그러면 저녁 먹고 아침 먹는 게 보통 12시간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금식을 깨뜨리는 것을 브레이크 그리고 패스트 이 금식을 깨뜨리는 것으로 조반을 드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조반을 우리가 먹으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건강도 없고 아 또 우리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반을 꼭 먹으라고 미국 건강학계에서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참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고는 런치라는 걸 뭔가 하니 말 그대로 런치라는 게 점심이라는 게 마음에 점 짓는 거예요. 점심에 마음 점만 하나 찍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점을지 그거 좀 절절하게 드시 점심 드셔야 돼요. 그리고 저녁 디너 한번 여러분 이 삼시 세끼 가운데서 미국 사람들도 그러고 유럽에도 그러더라고요. 하루 한 끼를 잘 먹더라고요. 그거를 디너라 그럽니다. 이 디너가 런치가 될 수도 있고 저녁 서퍼가 될 수 있어요. 그거를 그냥 디너라고 그래요. 하루 한 끼 잘 먹는 거. 그리고 아침 간단히 먹고 저녁도 간단히 먹는 것. 이런 것은 건강에 참 좋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하루 세 끼 다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먹는 여기에 우리가 잠깐 쉬는 것이 이제 금식이 맞는데 이 금식도 우리가 그냥 단순 금식이 있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금식 대신에 그냥 굶는 거 하고 금식이라는 말이 틀립니다. 우리 굶는 것은 그냥 돈이 없어서 금식 안 해 그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 윤리 시간에 우리 김중기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오늘 점심 사 먹을 돈이 내가 2,000원 있다 이렇게 하고 배고픈 상태하고 오늘 점심 사 먹을 돈이 없어요. 없고 배고픔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돈 없이 배고픈 것은 서럽다는 거예요. 더 배가 고프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돈이 어느 정도 있고 배고픈 것은 언제든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크게 어떤 서름이라는 게 없고 아픔이 덜 없어요. 그런데 돈도 없고 진짜 배고프면 너무나도 배고픕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은요 아침에 꼭 인사가요 안녕하십니까 하고는 꼭 묻는 말이 아침 먹었습니까? 이거를 묻는 거예요. 하도 굶으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인사말이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할 때 사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모시고 다 이제 우리 40명의 졸업생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고마워 표시하는데. 그 중에 이 아무개라는 친구, 이분이 지금 뉴저지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 미국 유학에서 살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니, 자기가 참 가난했대요. 그날도 아침을 먹지 않고 왔대요. 그런데 연대 그 백양로 이제 들었었는데, 이게 민경배 선생님이 내려오시면서 물으신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어이, 자네 아침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눈물이 확 나가면서, 아니 내가 아침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물어주시는 교수님이 계시기에 자기가 연대 끝까지 다녀서 오늘 졸업하게 됐다고 사흔의 시간에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내 그 얘기 듣고 그 다음부터 사람들에게 열심히 묻습니다. 아침 먹었냐고 물어줍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근데 금식이라는 게 그거 다 절제하고 우리들이 주님께 금식은 한마디로 모든 게 내려놓는 것이다. 우리 생명회복개발론의 이강구 원장님의 말씀입니다. 금식이냐 뭐냐? 내 모든 얽음에인 이것을 다 내려놓는 게 이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 음식 문제 다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앞에 걸어갈 때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선수를 했기 때문에 농구도 하고 씨름도 하고 야구도 하고 그런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꼭 코치가 말이죠. 우리를 훈련할 때 보면은 다 그것도 해변가에서 100m 달리기를 시킵니다. 시키는데 조망로 가다가 호루라기 휙 불면은 거꾸로 100m 달려와요. 거꾸로 뒤로 이렇게. 이런 훈련을 시키고 또 여기에 보면 장화에 모래 주머니를 달아가지고 그걸 시키고 또 야구할 때 보면 이게 배팅이 이제 들어갈 때 보면은 이거 배트에 보면 쇠라든지 두 개의 배트 들고 이거 연습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제는 딱 가서 이제 투수가 공을 딱 하면 얼마나 가볍게 이렇게 확 치는지 몰라요. 그러와 같이 우리 그 모래 장화를 넣고 100m를 막 거기서 시키다가 모래 주머니 먹고 그 다음 100m는요. 아이, 제가 12.5까지 달렸다는 거 믿으십니까? 100m를 12.5까지 내가 저 달린 적이 있어요. 그만큼 훈련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KTX 탈 때 말이죠. 뭐 우리는 또 노인네라고 디스카운트도 해줍니다만은 더 싼 게 뭔가니 뒤로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앞으로 가는 게 뒤로 하면 그것도 디스카운트 해줘요. 나는 꼭 그걸 탑니다. 왜냐하면 맨날 우리는 앞으로만 가다가 뒤로 이렇게 달리면 밸런스가 맞다는 거예요. 밸런스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산책하실 때 늘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 또 산행하다가 또 때로는 이렇게 뒤로 이렇게 좀 안전한 것이면 그렇게 가는 것도 밸런스가 맞아요. 금식이 그런 거예요. 맨날 우리는 먹잖아 이게. 먹는데 이것도 좀 쉬어져야 됩니다. 장은. 그렇게 이게 쉬어주는데 이게 한 달도 가고 40일도 가고 가거든요. 여러분 며칠까지 금식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나는 이게 금식에 약한 제가 나는 21일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어릴 때 6.25 통해 배가 고파서 자랐기 때문에요. 우리는 배고픈 건 딱 7세기입니다. 아, 교회 밥 먹으러 다니지. 아, 거기서 또 굶으라 그러면요. 시골 사람들 다 그때 시험을 받았어요. 교회 밥 먹으러 오는데 또 여기 금식하라니까. 그래서 시골 교회에서는 금식을 별로 강조를 안 해요. 배고픈 사람들 오는 밥 먹여주는데 그게 굶으라면 되겠어요? 홈리스 빌부들 오면은 금식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것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이게 금식이 이렇게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금식을 한 일주일 열흘 동안 해보세요. 얼굴에 막 광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능력이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배고픈 이 순간을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능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것이 나가지 않다. 여러분 특별한 기도 때문에 있으면 꼭 금식 기도하십시오. 굉장히 저는 강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신랑을 뺏기는 날이 오는데 그때는 너희들이 금식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뺏겼습니다. 그때 금식해야 돼요. 그게 29절까지입니다. 30절에 이제 갑니다. 지금 우리 마가복음 9장 30절에 갑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요 며칠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셨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차마 죽으러 가시느냐.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도중에서 누가 서로 크냐고 논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모르게. 왜냐하면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메시아로 왕으로 이제 취임하시는데 누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논쟁을 하면서 갔는데 가버나움 주님이 딱 도착하실 때에 야 너희들이 길가에서 무슨 논쟁을 그렇게 열심히 했느냐 아무도 대답 못했어요. 미안하니까. 우리 주님이요 딱 알아차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날째가 되어야 되고 또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그 사람을 높이 선다 이런 원리예요. 저는 이 말씀을 참 무척 좋아합니다. 우리 저는 40년 이상을 신학교에서 교수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많은 분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이런 이제 일을 주로 해왔기 때문에 목사가 되려고 하는 신학교에 오는 분들에게 늘 내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집사요, 현재는 장로요, 현재는 권사인데 이제 신학교에 와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모든 직분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대로 목회자는 섬기는 자세, 굴림만의 자세는 목회자 자기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를 하려면은 교회에서 처음으로 저 화장실에 가서 냄새나는 곳에 다 청소하는 일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구석구석 이게 쓰레기 비우는 하고 그리고 남들이 하기 싫은 일들 설거지하고 그거부터 이게 차근차근 사온 사람이 목회자 자격이 있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뭐 전도사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뭐 강도사 되고 그게 주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 될 사람도 내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 될 사람들도 우리 국민들 가운데서 가장 지저분하고 하기 싫어하는 그 일부터 하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되더라도 쓰레기 자기 거 자기 거 치우고 남들 하기 어려운 거 그거 먼저 하고 이게 자기 본을 보여야지 그 군림하는 자세 사장의 자세로 뭐 비서 왔다 갔다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커피 따 먹고 자기가 남에게 또 커피 따서 대접도 하고 우리 황 장로님 그걸 잘 하시잖아요. 이런 섬기는 바로 리더십 같은 리더십이라도 재앙적인 리더십이 있는가 하면 Serving Leadership이라는 게 있습니다. Servant Leadership이라고 해요. 이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가 서로 높다 얘기하느냐 누가 더 많이 섬기느냐 누가 종의 모습에서 섬기느냐 이거를 우리 주님이 강조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있다가 주님 아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마귀도 쫓아내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못하게 내가 금했으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아, 그거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를 해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해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편의 편이라고는 표현하지만 그거를 그렇게 금지할 것은 없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처음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43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모든 육체가 다 건강하게 그 지옥에 가는 것보다도 우리들이 그런 죄를 짓게 하는 범죄케 하는 게 있으면 떼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옥에 대해서 44절, 46절, 48절 성전에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성경에는요 44절도 없음 46절에도 없음 이렇게 나와요. 근데 48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꼭 같은 것이 44절, 46절의 내용입니다. 이거를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누가 이걸 빠뜨리겠죠? 이거 마귀가 이게 이짓하는 겁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지옥이거든요. 지옥이 얘기 나오면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걸 아니까 요거 생각하기 위해서 요거를 빼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요거 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조선 총독부가 요거를 만든 겁니다. 그 층이 우리나라 지금 개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구역구 성경 전통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다 있는 말인데 왜냐하면 지옥이라는 걸 이렇게 주님 가르쳐 거기는요 구더기가 있어가지고 타지도 않고 계속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있어가지고 목이 말라가 죽습니다. 그 지옥에 가면 거기에 너희들이 가려느냐 이거야. 이 지옥에 생생한 것을 48절 한 절은 지금 남아 남겨 놨습니다. 그 주님이 세 번이나 강조하신 거예요. 33번, 44절에도, 46절에도, 48 절대로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가장 지옥에 대한 강한 묘사를 했는데 이게 없으면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만큼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요 참 죄 짓는 거 걱정했습니다.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우리는 그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했을 때 야 부자가 그 지옥에 가니까 큰 불은 오고 뭐 먹은 마른데 물 한 방울 좀 떨어달라니까 올 수도 없는 것이고 어? 그러면 자기가 자기 동생들이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제발 믿겠어 자기 지옥 이쪽으로 오지 말게 안 하면 그 나사로를 보내달라 아이 그것도 안 된다고 거기도 목사님이 계시고 교회가 다 있으니까 이러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에 와 절대로 지옥은 안 가야 되겠다 지옥 가겠죠 절대 죄는 지으면 안 되겠다 어릴 때부터 우리 철저하게 죄 안 지려고 노력했고요. 아, 남의 지나가다가 무 하나 뽑아 먹는 게 그게 어떻게 마음에 걸리는지. 그거 계속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했고, 군대에서도 말이죠. 군대는 사실 보면 다 거짓과 이런 걸로 컨닝을 다 잘해요. 나 그 군대 컨닝 한번 했다가 일주일 동안 심장마비 걸릴 뻔 했습니다. 쿵덕쿵덕쿵덕쿵덕. 아, 이럴만한 그냥 괴로운지. 아, 이게 거짓말하고 죄 하나 짓는 거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이거 왜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그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 되거든요. 주일학교 애들은요, 그대로 믿습니다. 또 우리 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지옥 가지 맙시다. 지옥 거기 왜 가요? 천국 가야죠, 다. 어? 그래서 이렇게 다 하시면서 49절, 5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는 거예요. 소금은 뭐예요? 우리는 소금이다. 소금은 모든 짠 것으로 우리의 모든 벽을 다 허물고 하나가 되는 그게 피스메이커인 게 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얼마나 소금이 좋은지. 그래서 하나님의 재물에는 번제도 그렇고 소제도 그렇고 항상 소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금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 꼭 그렇게 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 이 예배 드릴 때 소금이 있어야 돼요. 이 소금의 공간이 화평하게 하는 마음. 네. 우리 소금이 딱 들어가면요 소금이 여러분들이 짠맛이다 그렇게 우린 알고 있잖아요 아, 인상가에 가니까 소금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우리 여기 해외에서 느낀 다섯 맛이죠 다 있대요 이게. 그 중에 좀 그것이 짠맛인데 이 소금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우리 안에 있는 입에 들어온 음식을 어떤 음식이 오든지 전부 다 소금을 가지고 중화를 시켜서 만드는 것이 그게 김치에 올리고 된장에 올리고 고추장에 올려서 한국 음식이 세계적인 음식이 된다는 겁니다. 비빔밥에 올려가 그렇다는 거예요. 비빔밥은 좋은 게요. 무엇을 넣고 해더라도 먹는 순간에는 제3의 맛이 나는 겁니다. 유동식 교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기에 김치도 넣고 야채도 넣고 나물도 넣고 이런데 비벼서 딱 먹어보면 제3의 맛이 나는데 이것이 모든 것을 중화시키는 이런 우리 건강에 좋은 어제도 저녁에 제가 샤브샤브 먹었습니다만은 저는 속이 안 될 때는 샤브집에 잘 가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 가보니까 샤브가 그 중국에서 나왔다고 설명하더라고. 그래서 이 샤브 자체가 한약이래요. 한약. 이게 음과 양을 딱 중화해서 중성으로 이것을 낳는 한약이 원리됩니다. 그래서 이 속이 안 좋고 입맛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요 샤브를 딱 먹으면 입맛이 다시 돋고 나오고 샘이 생기고 이래요. 어제 오후에 나는 손님이 오셔가지고 그 밑에 그 로비에서 짧은 옷을 입고 얘기하다 막 감기가 걸 뻔했어요. 어떻게 추운지 오직 오후에는 왜 그렇게 추운지 몰라요.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찬바람도 밖에서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목사님 뭘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아유 샤브 먹자고. 샤브집에 가서 국물 몇 번 먹으니까 땀도 나고 내가 치료가 됐다니까요. 오늘 설교하는데 좀 힘들 뻔했습니다. 그만큼 샤브가 좋아요. 이게 다 그런 원리. 소금을 두고 화해라. 오늘도 우리가 언제나 교회에서는 우리 소금을 제공하고 소금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서로 이렇게 피스메이커 이것을 우리 꼭 하시는 우리가 되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우리도 변모산상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저 낮은 곳으로 향하여 이 사랑을 나눠주는 우리 로이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음을 두고 화평케 하는 일들을 언제나 우리 개인관계,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세계적으로 소음의 역할을 하는 우리 귀한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합시다. 찬송 491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배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또 이렇게 우리 최한영, 최한일 또 주님의 배께 10의 1조를 드리고 여러분들 감사 제물 또 선교의 헌금 또 주정 헌금 또 이렇게 건축 헌금으로 드린 모든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지금 우리 한일이가 또 이렇게 멀리 한영이가 이태리에 지금 출장하고 있습니다. 잘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미국에 가 계시는 양공희 목사님 지켜주시고 아멘. 두 번이나 교통사고 당해서 허리를 다쳐 지금 몹시 괴로워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 김민성 전도사님 우리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인도해 주셔서 속히 아멘.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만복의 근원하라니 온내성 찬송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 감동 교회의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도 말씀 듣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 변화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회복하고 또 고백하며 또 이제 아버지 우리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와 금식으로 모든 악한 악령 쫓아내고 우리 또 소금을 가지고 화목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로이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